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바이크 영상을 올릴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때마침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돼서 바이크 엔진오일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은 보통 센터에서 교체하고 한 번은 제가 직접 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센터에서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뭐 업체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50% 가격에 교환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만 킬로 교환 주기로 왔을 때 센터에서 가릴 때는 오일 필터 포함해서 교체했다가, 그리고 제가 교체할 때는 오일 필터 없이 오일 빼고 오일 넣는 그런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은 센터에 가고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직접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교체 타이밍이 그냥 오일만 교체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미리 오일은 사뒀었습니다. 좀 밝은 곳에서 하려고 지난번에 일렉트라 글라이드 촬영했던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교환을 하면은 뭐 오일, 폐 오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덜 번거롭겠죠. 자,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 영상 함께 보시죠.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이제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센터 안에서 그 공구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명절 직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다들 자동차 정비하고 뭐 이런 바람에 제 바이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공구를 다 챙겨가지고 카센터 주차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스키드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나사, 이게 아마 8mm입니다. 8mm,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13mm 해서 두 가지 종류 일단 풀어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높은데도 메인 스탠드를 걸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장갑을 끼니까 또 몸이 부네. RT나 뭐 이런 차량들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보니까 위치는 똑같은데 나사의 두께가 틀리죠. 이렇게 자, 이거 헷갈리면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 챙겨둡니다. 13mm. 오케이. 가끔씩 이게 센터에다 맡기면은 이런 부분은 임팩으로 막 초조거리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게 물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세게 물렀다 이거. 불렀다. 지금은 이제 나사를 몇 개 안 풀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타올을 뜯는다든지 많은 작업을 할 때는 나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가 남거나 막 오지라거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챙겨둘 거고, 팔자리 같은데 자세가 안 나와. 길에서 사람들이 리프트를 쓰나 봐요. 그죠? 팔자리가 요거 팔자리 맞습니다. 다라이를 받쳐놓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엔진오일이 이쪽에 이제 가득 들어가게 되면 재수없으면 이 볼트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느 정도 나사를 풀은 다음 엔진오일이 좀 늦게 빠지더라도 천천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손으로 순식간에 꺼낼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나올 때 후루룩 나오겠죠? 한 번에 자, 다행히도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요건 잘 챙겨서 한번 기다리는 동안
닦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4리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구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이제 다음번에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링도 닦아주고, 마지막 엔진 오일을 모토라제에서 교환해서 그런지 와샤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이게 손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손상이 돼 있으면 이제 엔진 오일 누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엔진 오일 누유되는 차들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골딩 0.5가 그랬었는데 엔진 오일이 조금씩 누유가 돼서 오일이나 교체할까 뭐 이런 심산으로 그냥 교체를 했는데 와샤가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자가로 교체하든 아니면 어디다 맡겼던지, 교체 때 이제 와샤를 교체 안 하고 계속 사용한 거죠. 뭐라 그러지, 데미지가 누적돼서 이게 제대로 효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일이 아니고 물이었다면 고무링이나 아니면은 그 테프론 같은 재질로 막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열을 견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동으로 된 와샤나, 아니면 이건 동인지 모르겠어요. 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동의 일종인지 모르겠지만, 이 와샤가 그 오일이 새어나지 않도록 견뎌내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오일이 조금 더 자연 낙하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883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환할 때 엔진을 그 시동을 걸어서 한번 이제 순환을 살짝 시켜줘서 빼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오일 필터를 제가 두 번에 한 번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무의미한데 그냥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지금 쭉쭉쭉쭉쭉 나오는 이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떨어지면 교체를 할까 지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 그 공구 주머니에요. 하도 걱정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구들을 가지고 다니죠.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오일 주입구 오프너 가 있고요. 모토라드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잊어버릴까봐, 혹은 이 모서리 이런데 손상이 될까봐 그냥 넣고 씁니다. 넣고 어떻게 쓰냐고요? 살 때 그대로 들고 있던 거예요. 이거 자, 모토라드 인천에서 구매한 거. 자,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열어버립니다. 전 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넣고 돌리면 되니까요. 자, 쫙 이렇게 열리죠.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오일은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주변 정리. 제가 보니까는 한번 보충할 때쯤, 그러니까 한 4,000km 정도 타면은, 5,000km 정도 타면은 400ml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0km 주기를 잡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충 안 하고 5,000km 타고 그냥 교체해버리면 보충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 투어 중에 하필이면 5,000km가 돼서 이제 경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고속 투어를 고속으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먹으니까 오일 쿨러를 지나가면서 오일이 타버려서 없어지는, 증발되는 그런 케이스를 감안한다면 저속으로 다닐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순행 GS, 그게 이제 왜 엔진 오일 줄어드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냐면, 이제 아무래도 순행 물로 이제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을 많이 억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줄어든 겁니다. 엔진이 뭐 어떻게 보면 엔진이 개선돼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엔진을 최대한 열을 덜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안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얼추 됐고, 아까 깨끗하게 닦아놓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안 나와. 이제.
나사로 있는 거는 토프값이 있긴 한데 힘을 한번 줬다? 뭐 그 정도? 기본 나사를 조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잠그는 것만 마지막 나사 마지막 나사 하나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토크 렌치가 있지만 손토크 아시죠? 손토크 돌아가서 안 돌아간다 이렇게 안 돌아간다 느낌이 들면 힘을 줘서 15도 20도 정도만 잠궈주면 충분합니다. 그 게이지에 엔진오일이 쭉 빠져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주입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안 흘리고 다 넣는 거. 오씨 흘렸네. 아우 이게 정신 수양에도 좋고 요즘은 이런 100% 합성유도 뭐 가격 더 오픈돼 있고 하니까 뭐 옛날에야 뭐 오일 전문점 이런 데서 뭐 한 통당 4만원, 5만원 유럽이나 이런 데 포뮬러 1이나 레이싱 같은 거 하는 그 후원사들 보면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차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국내에 없는 그런 제조사 제품을 넣으려고 하면은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과 무관하게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진율이라기보다 유통비용이죠. 유통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일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엔진 오일 교환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통 이제 폐 오일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처치하기가 조금 곤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엔진 오일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폐유 업체에다가 갖다 주거나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친한 카센터나 뭐 이런 곳이 있으면은 갖다 주시면 뭐 거의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쁘셔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판매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수거해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폐유 처리도 한 번에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Check it out.